내면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4주간째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삶이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쓰러지는 것보다는 내 속에 있는 내면에서부터 있는 불확실성, 불안한 감정, 믿음 없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좋은 거 많이 주지 않습니까? 좋은 조언도 해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아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보이지 않는 이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이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자꾸 세상은 자꾸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되는 것 가운데 마귀한테 시험 들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변화,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이 자랄 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더 좋은 쪽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근데 마귀는 좋은 쪽으로 열매를 맺기보다는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쪽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자기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면의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내 안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요, 로마가 그 다른 나라보다 기운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의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스스로 나라를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그냥 맥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망한 나라지 다른 나라가 뭐 기운이 세가지고 새로운 그런 이 강대국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라를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망가졌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나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한 사람의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내면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여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도 하나님 내 삶이 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장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말 갈증이 느끼는 것은
맑은 물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택함받은 그런 내가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당나귀만 고집 센 게 아니라 사람도 고집이 대단히 세더라고요. 한번 무슨 말씀을 해도 잘 듣질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말이 도대체 제 말을 듣지가 않아. 그 자꾸 와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고 참 그러더라고요. 고집이 보통 고집이야. 소고집보다 당나귀 고집이 더 센지야. 고집 대단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 가운데 이 악한 것이 있어가지고 고집 센 사람이 변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이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럼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이 고집 센 마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충격을 줘가지고 말씀으로 충격을 줘가지고 변화되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없으면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변화된 세계에 첫째는 여러분 허망한 것을 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허망한 것을 버립시다. 에베소 4장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놓고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헛된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말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조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돌을 조각할 때 자꾸만 떼내야지만 좋은 조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바라봤을 때 그 속에 아름다운 조각품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조각품을 보면서 필요 없는 것을 잘 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각가가 자꾸 떼어내니까 그 돌이 말이죠. 아름다운 조각품이 만들어지면서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것을 자꾸 떼어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을 쫓지 아니하시고 자꾸 몸 안에 있는 것을 이 내 속에 나쁜 것을 자꾸 띄워내시기 바랍니다. 이 박태현 선수를 보니까 근육이 말이죠. 쫙 있는데 온몸에 쓸데없는 지방질 다 빠지고 근육만 딱 나와 필요한 근육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힘을 내서 말이죠. 이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쓸데없는 뱃살을 빼버리시기 바라고 지방질을 쓸데없는 걸 빼버리시기 바라고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을 빼버리시듯이 우리 속 마음 가운데도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빼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쓸데없는 걸 자꾸 주워 담아가지고 막나 걱정과 고민 가운데 인상을 부릅부릅 쓰시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것을 자꾸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망한 것에 대한 설명이 성경이 잘 나와 있는데 허망한 것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8절부터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지혜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점을만 바라보다가 복권에 도박에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다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돈에 눈이 멀면요.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가족관계도 안 보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값어치를 잃어버리고 동물적인 그런 이 본능으로만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아이 장례를 치러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장례 치려고 그랬더니
임종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앞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이 죽었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엉덩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무슨 상관이야. 근데 내 앞에 있는 데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한지.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왜 허망한 것을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라도 얘기해도 늦지 않은데 부모님께서 말이지 예? 어머님 되신 분이 말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이야.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막아야지. 야 그런 얘기는 장례 끝난 다음에 하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쳐야지. 이건 오히려 부모님 어머님이 더 그런 얘기하니까 막 그냥 그렇다. 제가 막 그냥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아내가 혹시 내가 죽고 나면 그런 얘기 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상해가지고 한 달 동안 말이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얘기 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관심이 뭐냐면 그거에만 계속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허망한 것에만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치를 때도 제 마음이 허망해지더라고.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빨리 도망을 쳐야 되는데 자신의 재물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험한 위급한 상황이 닥쳐올 때는 목숨을 살려야지 생명을 구해야지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고 무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 미국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께서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한 20억을 날렸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주식에 20억 가지고서 열심히 투자하는 동안에 매일 뭐 했냐면 주식시장을 본 거예요. 주식시장. 빨간 표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으면 막 가슴이 그날 하루는 열받고 내려앉고 그 다음에 좀 파란 게 많이 있으면 조금 기분 좋고 막 그런 세월을 몇 년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침마다 나오면 컴퓨터 켜가지고 주식 시황 계속 보니까 거기에만 자꾸 파란 거 또 빨간 거 위로 올라간 거 내려간 거 여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눈을 감아도 그게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전혀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이 삼각표만 보면 자꾸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냥 20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허망해지는지. 여러분 허망한데 목숨을 걸면 마찬가지로 자기도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것이 없어지게 되고 허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허망하게 되면은, 허망한 사람이 총명이 없어지고 무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어. 얼마나 표현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마음이 굳어진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진다고 하는 얘기 가운데, 우리가 이 동맥 경화가 뭐냐면은, 이 동맥의 핏줄이 말이죠. 하여튼 뭐, 핏줄이 말이죠. 딱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피가 또 묽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요. 동맥 경화 현상이 그거 아닙니까? 딱딱해지는 거. 우리 몸에 부드러운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핏줄도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 간도 말이죠. 간 경화가 지금 있잖아요. 간도, 이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간도 딱딱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이 굳어지는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심경화증이다 이렇게 졌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심경화증.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여러분 이 마음이 딱딱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걸 아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랬고,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저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저가 내가 좀 부족하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마음이 딱딱한 마음으로 계속 살지 마세요.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우리 몸에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빨리 좀 풀어보시고 마음을 정화시키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허망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데, 허망한 것들을 이제 없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감각이 없는 사람은 감각이 없게 되는데,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입맛이 없으면 식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자꾸 이루어지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영적인 감각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에게 억울한 당했던 사람들 600명이 자기를 쫓아왔어요. 영적인 감각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억울한 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영적인 감각이 내가 떨어졌나 보다, 감각이 무딘가 보다, 다른 사람 지금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을 때, 지금 수에 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걱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많이 빠지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 일부러 접근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주고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괜히 그 이 역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방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신문 내용도 좋아하게 되고 부정적인 프로그램만 자꾸 보게 돼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 허망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에 그 동성애 결혼에 대한 얘기가 자꾸 우리 사회에 나오고 있는데, 대학생들 무슨 토론회가 대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동성애를 부모님들 입장에서 거기 심사위원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청년이 물어보니까 심사위원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된 입장에서 당신 자녀가 이 동성애자로서 결혼하면 허락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대답을 하기를 네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허망한 것 치는 거예요. 허망한 것. 다른 사람들의 인기 얻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 회중석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뭐라 하냐면, 당신들도 다 자녀가 이제 동성애 결혼한다 그러면 허락하겠습니까? 네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그 토론하고 무슨 뭐 이 말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은, 이 악은 결국 나중에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 험한 것에 정신을 팔리고 있는 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지 몰라요.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험한 것을 보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사도 말씀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를 찾고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 4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랬어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예수님 안에 내가 거 안에 거해야지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리를 찾고 살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이 진리가 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게 이 승리하는 그런 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317페이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뭐를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 외의 것은요, 모두 다 이렇게 방비하는 그런 이 전쟁 방비하는 갑옷과 같은 것들인데 한 가지만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의 검인데 칼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운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칼을 만들고 창을 준비하고 군사 훈련을 시키지만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그렇게 권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랬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그 지키시는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바뀌어지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심령을 기도하면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요 앉아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 문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으로 이 정쟁의 방법을 아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감정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동안의 경험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어책을 지으면요, 그 영어책을 지으신 분이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영어책을 만들어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크게 내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마이크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이게 살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죄인을 구해내고 건져내시고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목적이 있어 이 땅에 왔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생명 주신 목적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한 그런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서로 격려하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혼자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친교 모임을 갖게 하시고 소그룹에서 또 성경 말씀을 나누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서로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혼자 내가 잘나가지고 혼자 신앙생활 지키겠다. 아예 목사님 교회 내가 안 나가도 내 마음은 내가 잘하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저희 아내랑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가끔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또 얘기해 줄 때 격려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 힘이 나가지고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히 예배 모일 때 기쁨으로 모여가지고 격려를 서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도울 때 어떻게 되냐면 말 가지고 격려하고 돕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주차하시는 권사님이 지금 급하신가 본데 325404 이동 주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급하시.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 없으신가 봐요.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4장 29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또 에베소 5장 4절에 지금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5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희롱의 말을 가십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사람의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다 끝나고 났더니 아무도 한 사람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딸한테 엎드려 절받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야, 한 사람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 그랬더니 딸이 뭐라 하냐면 아빠 내가 은혜 받았어 이러더라고. 그냥 그래서 내가 엎드려 절받기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항상 아빠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아 그러더라고요.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받기로. 오늘은 엎드려 절받기로 몇 분이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서로 격려하고 일 수고하셨으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말씀해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화가 나도 해가 지면은 그걸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싸움했다가도 칼, 물에 무슨 뭐 칼, 뭐래? 잊어버렸네. 하도 제가. 예, 칼로 물베기라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싸웠다가도 그냥 잊어버려. 칼로 물베기. 그냥 다시 또 그냥 정상화되고 빨리빨리 그렇게 하시게. 오래 한 일주일씩 뭐 서로 말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루 지나면 그 다음날 얘기하시고 그냥 잘 미안하다 그냥 그러고 한마디 하고 또 잊어버리시고 꽁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예, 우리가 저녁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막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땀나고 그러니까 말이죠. 집에 들어가서 목욕해요. 목욕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자면 개운하게 다시 새벽에 일어날 때 개운하게 기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음 가운데 감정이 있으면 예? 그날 저녁 감정을 다 털어버리고 자라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자지 않으냐면 그 감정 때문에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가지고 인생이 힘들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 말씀 하셨겠어요. 여러분 분을 내도 그날 풀어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가 나도 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밥이 되지 마시고 호시탐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사탄마귀의 도구로 삼지 마, 도구로 쓰임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사시는 영적인 전쟁에서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